자, 그러면은, 자, 178쪽입니다. 그죠? 새끼의 과보의 마음들입니다. 자, 새끼의 과보의 마음들도 분류하는 기준은 똑같습니다. 그죠? 예, 초선, 2선, 3선, 4선, 5선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단지, 그 결론은 뭡니까? 179쪽. 위에서, 그 보면 이 다섯 가지는 새끼의 과보의 마음이다. 이렇게 되어있죠. 그죠? 예, 그래서 요거는 좀 우리가 앞에 새끼 유익한 마음의 과보로 나타난 마음이고, 요거는 무엇이 된다 했습니까? 재생연결식의 역할을 합니다. 요게 딱 고다가 있잖아요. 그죠? 새끼 과보의 마음들에서 재생연결식 꼭 하나 적어 두십시오. 그래서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뭡니까? 새끼 이제 과보로 나타난 마음과 이제 초선의 마음은 새끼 초선천의 재생연결식으로 저 태어나서 혹은 일어나서 그 새끼 초선천에서 그 존재가 죽을 때까지 뭡니까? 존재 지속심으로 찰나생 찰나멸 하면서, 즉, 새끼 방거로, 새끼 초선천의 방과 혹은 존재 지속심으로 찰나생 찰나멸 하면서 흘러가다가 맨 마지막에 뭡니까? 죽음의 마음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이전의 어떤 업에 의해가지고, 그죠? 다음 세상에 또, 그죠? 재생연결식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면은 179쪽입니다. 새끼 자극만 하는 마음들. 이것도 1, 2, 3, 4, 5 똑같이, 그죠? 똑같이 해놓고, 그죠? 이 다섯 가지는 새끼 자극만 하는 마음들이다. 요 다섯 가지는 누구한테만 있는 겁니까? 아라한들한테만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모두 열다섯 가지 새끼 유익한 마음, 과보의 마음, 자극만 하는 마음이 끝났다. 됐죠? 그죠? 그, 요거는 뭡니까? 아라한한테만 일어나는 겁니다. 요거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새끼 마음들의 요약입니다. 자, 새끼 마음은 선의 분류에 따라 다섯 가지이며, 아까 다 나왔습니다. 그죠? 초선, 2선, 3선, 4선, 5선 분류하는 기준은 심사, 희락정. 자, 공덕이 되는 것과 과보인 것과 자극만 하는 것. 자, 공덕이 되는 것은 유익한 것이겠죠. 유익한 마음이고죠. 과보인 것은 과보로 나타나는 마음이고죠. 자극만 하는 것은 자극만 하는 마음의 분류에 따라 열다섯 가지가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자, 그래서 해설에서는 이제 조금 그죠. 그런편은 우리 욕계 마음은 뭐라 했습니까? 지정으로 분류를 했죠. 그죠?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지혜 혹은 그죠? 사견이 있느냐 없느냐, 자극이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분류를 했잖아. 그죠? 자, 그렇지만 이 다섯 가지 선의 마음은 다시 유익한 마음, 과보의 마음, 자극만한 마음으로 분류가 되고 열다섯 가지가 된다. 자, 지혜는 선의 특별한 구성 요소가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새끼의 마음들은 지혜와 결합되어 있다. 됐죠? 지혜가 없는 사람이 본산매에 들겠습니까? 예. 정말 택도 아닙니다. 그죠? 예.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저 뒤에 가면 우리 사장인데 가면 나옵니다. 그죠? 자, 우리 저, 그 존재 지속심에 뭡니까? 두 가지 원인만 갖고 태어난 존재. 즉, 지혜가 없어 있잖아요. 예, 불탐 부지, 아, 불탐 불치 있잖아요. 요 두 가지 원인만 갖고 태어난 사람은 본산매에 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당연하지. 지혜가 없는데 어떻게 본산매에 들어요? 됐죠? 자, 모든 새끼 마음들은 지혜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자, 그러므로 모든 새끼 마음들은 불탐부진 불체의 세 원인을 가지고 있다. 됐죠?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죠? 자, 욕계 유익한 마음과 해로운 마음들과는 대조적으로 새끼 마음들은 자극받음과 자극받지 않음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이런 근거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죠? 무색계와 출세계 마음에서도 마찬가지로 생략되어 있다. 이것이 생략된 이유는 수행자가 선이나 도나 과를 얻기 위해서 수행을 할 때, 당연히 그렇죠. 그죠? 그죠? 부처님께서 그죠? 비구여 여기 나무 아래가 있다. 가서 열심히 참선해라. 그죠? 안 그러면 그죠? 큰 스님이 그죠? 뭐 화두를 주거나 그죠? 어떤 명상 주제를 주거나 그죠? 이렇게 해서 그죠? 그죠? 그 선을 닦으라. 마. 선을 안 닦은 건 인간도 아니고, 에이? 인간으로 태어나도 그건 개돼지나 다를 바가 없고, 그죠? 막, 이렇게 자극을 막 줘서 할 수도 있겠죠? 당연하죠. 그죠? 예. 그래서 그죠? 남의 격려나 스스로의 고무에 의지해 있는 한 그의 마음은 정득에 도달할 적절한 조건을 갖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물론 자극받음과 자극받지 않음의 구별은 정득으로 인다는 예비 단계의 수행과는 연관이 있다. 그렇겠죠? 와, 그렇잖아요. 그런 경책을 하고 저 잡을 뭐 뭡니까? 장구죽배고 때리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자극을 그 예비 단계에서는 당연히 그죠? 그죠? 그 자극이 큰 역할을 하겠죠. 그죠? 그러나 자, 실제로 있잖아요. 본산매 우리 체험할 때 혹은 우리 그죠?
뭐 도와 과를 체험할 때 이럴 때는 그 마음들은 자극이나 격려를 포함할 수가 없다. 이것도 생각하면 그렇죠, 그죠? 그 마음 자체로 보면 그죠? 거기에는 자극이 있냐 없냐 이거는 이제 판단 기준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자극받은 성과 출생하는 정득이란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극받음과 자극받지 않음의 구분은 이런 불의 마음들과 관련해서는 설득력이 없다. 됐죠, 그죠? 어머, 그러면 아까 그 뭡니까? 기쁨은 어쨌든 기쁨이 여기 행복입니다. 됐죠? 무슨 말 있죠, 그죠? 그래서 초선, 이선, 삼선, 사선까지는 행복으로 기쁨이 정신적 기쁨이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렇지만은 물론 당연히 이제 제5선의 경지 들어가면은 이건 사라지고 그죠? 평온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도 뭡니까? 우리죠. 그래서 기쁨이 있냐 없냐는 것도 선을 분류하는 기준은 될 수가 없습니다. 됐죠?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는 좀 기준이 안 됩니다. 왜? 전부 지혜가 있기 때문에. 됐죠? 그죠? 그다음에 자극이 있냐 없냐도 기준이 안 됩니다. 됐죠? 그죠? 우리 수행을 할 때 예비 단계 수행에서는 자극이 필요하겠지만 딱 그죠? 본 삼매의 경지. 그죠? 그럼 도화와의 경지에서는 자극이라는 것이 우리는 그 조건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기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무색계 마음들입니다. 자, 무색계는 뭐, 아까 뭐라 했습니까? 우리 경지로 보면은 색계 제5승과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경지로 보면 뭐가 있습니까? 평온과 집중만이 있는 고양된 아주 그죠? 높은 경지의 삼매 경지입니다. 자, 그래서 181쪽입니다. 무색계 마음들은 공무윤처 등의 네 가지 무색의 경지에 속하는 모든 마음들을 포함한다. 무색계 세상은 물질의 영역을 완전히 초월하여 오직 마음과 마음부수법들만 남아있는 세상이다. 무색계 선들을 정득함으로써 이런 세상에 태어난다. 이런 선은 색계 제5선을 바탕으로 해서 닦은 삼매로서 도달할 수 있다. 했습니다. 됐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그죠? 그 세상으로 보면은 그죠? 무색계 세상과 연관되어 있는 마음입니다만, 우리는 뭡니까? 이 마음과 세상은 엄격히 구분해야 됩니다. 됐죠? 우리는 욕계 세상에 살지만, 어떻게 됩니까? 우리 무색계 마음을, 또, 그, 얻을 수, 드러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당연히죠? 우리, 무색계 삼매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공무비체, 식무비체, 무소비체, 비상비, 비상체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우리는 색계 삼매에서부터 처음 들 때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됐죠? 색계 삼매, 그죠? 우리, 그죠? 색계 삼매 키워드가 뭐라 했어요? 닮은 표상이 됐죠? 그죠? 어떤, 그죠? 우리 가시나나, 들숨, 날숨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죠? 그죠? 그 익힌 표상을 점점 표상을 익혀서 그것이 표상이죠. 닮은 표상으로 딱 성화되면은 초선이 되겠죠? 초선이 되면은 심사, 희락증이 생기겠죠? 그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그죠? 심이 깔아앉고, 사가 깔아앉고, 그 다음에 심사시 다 깔아앉고, 심사시라까지 깔아앉고, 제5선이 돼서 있잖아요. 우리, 이제, 그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토대로 해서, 그, 우리, 좀 있으면 나옵니다. 그 닮은 표상을 무한하게 확장을 시킵니다. 그래도 되겠죠? 우리 닮은 표상이죠? 사람 따라다니지만 요만큼, 좀 누구 말 맞다는 코에 딱 덮어서 나타났습니다. 그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를 이제 그 노력을 해갖고, 이거 닮은 표상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닮은 표상을 무한대로 크게 확장시켜갖고, 그거를, 그 닮은 표상을 딱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한한 허공만 거기 남겠죠? 이론적으로 청중으로 해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무한한 허공을 대상으로 해서 본삼매에 들어 있으면, 그거를 우리는 뭡니까? 무색계 공무변처라 합니다. 됐죠? 색계는 아닙니다. 왜? 그 대상이 닮은 표상은 이런 그 미묘한 형상이거든요. 무슨 말씀을 하겠죠, 그죠? 색이지만, 이거는 뭡니까? 허공은 색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그죠? 그 삼매로 볼 때는 우리는 이거를 무색계 삼매라 부르는 겁니다. 됐죠, 그죠? 일단, 이해는 하시겠죠, 그죠? 예, 요렇게 이해하시고, 하나씩 보면 되면 되죠. 자, 그래서 무색계 마음은 12가지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4개겠죠? 여기도 당연히 뭡니까? 유익한 마음, 과부로 나타난 마음, 자극하는 마음이 있겠죠? 자, 유익한 마음은 말 그대로, 그죠? 그, 우리 공무빈처, 그죠? 그, 뭡니까? 그죠? 우리 뭡니까? 무색계 삼매, 그죠? 들어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과부로 나타나는 마음은 뭡니까? 무색계 세상에 재생연결식으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우리 자극만한 마음은 뭡니까? 아라하니, 그죠? 무색계 삼매에 들어있을 때, 그거를 우리는 뭡니까? 예, 무색계 자극만한 마음이랍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무색계 유익한 마음들입니다. 그래서 그 182쪽의 전류입니다.
공무원체에 속하는 유익한 마음, 식무원체에 속하는 유익한 마음, 무소유체에 속하는 유익한 마음, 비상비비상체에 속하는 유익한 마음, 이 네 가지는 무색계 유익한 마음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공무원체라는 말을, 그 어원을, 왜 공무원체라 했는지 고를 해놨습니다. 원으로 보면은, 그죠? 아까사난 짜야 따납니다. 그걸 분석을 하면은, 그 둘째 줄로 보면 아까사, 가로에서 허공 됐죠? 플러스, 안한 짜, 됐죠? 안한 짜는 끝 없음이라는 뜻입니다. 뭐, 아야 따나는 우리가 이거를 처로 옮깁니다. 그죠? 우리 12처 할 때도 바로 이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장소라는 뜻입니다. 자, 요거로 이루어지는 합성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허공이니까 중국에서 공으로 옮겼고, 그죠? 안한 짜는 뭡니까? 무변이죠? 끝이 없다니까, 그죠? 그래서 공, 무변, 아야 따나는 처. 그래서 공, 무변, 처. 중국에서 딱 이렇게 직역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루어진 합성은 중국에서 공무원체로 직역하여 정착되었다. 경에서 공무원체의 정인구는 이렇게 나타난다. 물질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초월하고 부딪힘의 인식을 소멸하고 각가지 인식을 마음에 잡도록 하지 않기 때문에 무한한 허공이라고 하면서 공무원체를 구족하여 몹니다. 항상 니까에서는 이렇게 정화되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 무한한 허공이라는 산야가 현전함으로, 즉, 무한한 허공이라는 인식이 현전함으로 이것을 공무변체라고 부르는 것이다. 자, 청정노론의 설명에 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에 도달하기 위해서 수행자는 까시나를 대상으로 한 색계 제5선을 터득하고, 이는 반드시, 그죠? 까시나가, 그, 왜냐면 까시나가 물질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물질을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질을 토대로 한 닮은 표상이 반드시 생겨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까시나를 대상으로 한 색계 제5선을 터득하고, 까시나의 닮은 표상을 무한히 확장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런 다음 그는 그 닮은 표상을 없애버립니다. 그것이 퍼져 있는 허공, 그 닮은 표상이 팍 사라져버리면 그건 허공이겠죠? 그죠? 그죠? 그 까시나를 무한하게 확장하기 때문에 그 허공도 무한하겠죠? 그 허공을 무한한 허공이라고 응시하면서 그 허공의 마음을 기른다. 이와 같이 거듭해서 마음에 잡도록 하면 마침내 그 본산매에서 허공이라는 개념을 대상으로 한 마음이 일어난다. 공무변천은 이렇게 첫 번째 무색계 마음의 대상으로서 작용하는 허공의 개념을 뜻한다. 여기서 키워드는 개념입니다. 빠냐띠입니다. 됐죠? 우리 색계산매의 키워드는 뭐라 했습니까? 닮은 표상. 됐죠? 닮은 표상은 형상에 속하는 겁니다. 됐죠? 형상 혹은 물질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색계산매라 했습니다. 그죠? 여기서 우리, 그죠? 여기 나타나는, 그죠? 우리 그 무색계산매는 물질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대상이 개념 아니면은 아르마리입니다. 좀 있으면 도표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죠? 공무변천은, 여기서 허공은 개념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자, 똑같이 해서 두 번째가 식무변천입니다. 윈냐난 짜야 따나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윈냐나 안한 짜 아야 따나로 분석됩니다. 윈냐나는 식이고요. 안한 짜는 무변이고 아야 따나는 처입니다. 그래서 식무변처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무한하다는 것은 첫 번째 무색계선 즉 공무변천을 뜻하는 차시죠? 요 식무변천에서 둘, 넷, 여섯째 줄입니다. 첫 번째 무색계선은 허공이라는 개념을 대상으로 가지기 때문에 허공을 대상으로 가지는 아르마리도 그 무한함을 나누어 가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경계에 도달하기 위해서 수행자는 공무변체의 아르마리를 그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동그라미 뭐에 쳐야 되겠어요? 아르마리, 식입니다. 앞에 공무변체는 개념을 대상으로 한다 했죠? 허공이라는 개념을 대상으로 했고요. 여기 식무변체는 뭡니까? 예, 아르마리라는, 그죠? 아르마리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죠? 자, 공무변체의 아르마리를 대상으로 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소유체입니다. 무소유체는 아낀 짠냐 따나입니다. 이건 아낀 짠냐와 아야 따나입니다. 아낀 짠냐는 아무것도 없음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뭐로 옮겼습니까? 무소유로 옮겼습니다. 아야 따나는 처. 그래서 무소유 처. 자, 그래서 뭡니까? 자, 경에서는 식무변체를 완전히 초월하여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서 무소유로 한다고 나타납니다. 184쪽입니다. 재료입니다. 무소유처는 공무변체의 아르마리가 지금 존재하지 않음. 이게 무소유입니다. 됐죠? 지금 존재하지 않음. 이 그 대상이다. 즉, 아르마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에 그 마음을 잡도록 함으로써 무소유처는 첫 번째 무색계 마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개념. 그래서 존재하지 않으면 개념이죠. 예, 그죠? 그래서 뭡니까? 공무변체의 아르마리가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 개념. 그거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 세 번째 무소유처의 대상은 뭡니까? 개념입니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개념입니다. 자, 비상비비상처는 뭡니까? 저 우리가 좀 내와 산냐야 아 산냐야 따납니다. 그래서 이죠 나애와 산냐 나아 산냐 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비상. 저 내와 산냐는 비상, 나아 산냐는 비비상. 그러면 아야 따는 처 이렇게 해서 비상 비비상처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비상비비상처의 정덕은 인식을 포함했다고도 제외했다고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 지었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밑줄 밑에 내려가서 보면 뭐죠? 이 마음에 존재하는 다른 모든 마음 부수법들도 그런 극히 미세한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도 존재한다거나 하지 않는다고 설명할 수 없다 했습니다. 이 네 번째 무색께서는 세 번째 무색께서는 무소유처의 마음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됐죠? 그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됐죠? 그래서 비상, 비비상처럼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은 뭡니까? 마음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보면 어째입니까? 우리 공무변천은 개념을 대상으로 했고, 두 번째 식무변천은 식, 즉, 마음을 대상으로 했고, 세 번째 뭡니까? 무소유천은 아무것도 없음이라는 개념을 대상으로 했고, 이 비상, 비비상처는 다시 뭡니까? 예, 마음 혹은 아르마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먼저 187쪽, 우리 그 무색계 마음들 있잖아요.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도표가 중요하다 했죠? 공부한 걸 딱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1, 2, 3, 4 됐죠? 공부인체부터 비상비비상체까지고요. 자, 직접 대상은 뭡니까? 말씀드렸죠? 개념, 마음 이렇게 됐죠? 허공이라는 개념, 공부인체의 마음, 없음이라는 개념, 무소유체의 마음. 이것이 대상입니다. 그럼 초월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럼 공부인체는 뭐를 초월했어요? 아까 봐죠 우리 가시나의 닮은 표상 있잖아요. 그거를 초월했고요. 식무변천은 뭐를 초월했어요? 허공이라는 개념을 초월했고요. 무소유처는 뭡니까? 그 공무변천의 마음을 초월했고요. 그 다음 뭡니까? 비상비비상처는, 그죠? 무소유처의, 그죠? 그, 없음이라는 개념, 하나씩 그 앞에 거를 초월한 거죠. 당연하죠. 그죠? 공무변천은 새끼의 제 5선을 초월했고, 그죠? 식무변천은 공무변천을 초월했고, 무소유처는 식무변처를 초월했고, 비상비비상처는 무소유처를 초월했고, 에이씨, 이야기 나도 하겠다. 알고 보면 당연히 됩니다. 아, 그래서, 요렇게 다 적어 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해놨고요. 그 다음에 185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무색계 과보의 마음들은 똑같습니다. 무슨 역할을 합니까? 무슨 작용을 합니까? 이거는 뭡니까? 무색계 재생연결식의 역할을 합니다. 됐죠? 무색계 재생연결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요게 키워드고요. 무색의 자극만 하는 마음은 뭡니까? 아라한들한테만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됐죠? 자, 요렇게 우리는 분류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색의 마음의 요약입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것은 186쪽 밑에서 보면 첫째, 둘째, 그 187쪽 보면 셋째 막 이렇게 돼가 있죠? 요거만 간단히 보시면 됩니다. 자, 첫째, 셋께서는 차시죠? 색께서는 가시나 등의 다양한 대상을 가지지만 무색께서는 각자에게 특별한 오직 한 가지 대상만 있다. 무슨 말씀인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둘째, 색께서는 초선은 다섯 가지 선의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제2선은 4개를 가진 등 서로 다르다. 더 높은 선의 경지를 얻고자 하는 수행자는 같은 대상을 가지고 연속적으로 더 거친 구성요소를 제거하면서 제5선까지 이르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5선에서 첫 번째 무색계선인 공무원처로 나아가고 하나의 무색계선에서 그 다음의 무색계선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더 이상 초월해야 할 선의 구성 요소들은 없다. 여기 키워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선의 경지로 보면은 공무원처는 뭐와 같다 했습니까? 새끼 제5선과 같다 했습니다. 그래서 더 선의 경지로서는 더 높아질 건 없습니다. 이 말이 더 이상 초월해야 할 선의 구성 요소들은 없다. 이렇게 적어놓으면 여기 줄 쫙 끊어놓으십시오. 그 대신 수행자는 연속적으로 더 미세한 대상을 초월합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뭡니까? 대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위에도 우리 도표에도 초월한 대상 적어놨잖아요. 대상을 초월함으로 해서 더 뭡니까? 미세한 경지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게 다릅니다. 자, 색계 3면은 뭡니까? 선의 구성요소를 초월해 들어갑니다. 무슨 말씀을 하겠죠? 그렇지만은 우리 좀 무소유처 3면은 뭡니까? 선의 경지는 새끼 제5선과 같습니다. 뭐를 초월합니까? 대상을 더 초월해서 더 미세한 경지로 갑니다. 그래서 더 미세한 대상,
대상을 초월함으로써 여기 이제 줄 끊으시면 좋겠어요. 자, 이런 이유로 네 가지 무색께서는 세계 제5선에 포함된 것으로 쓰레기가 한다. 맞죠? 선의경제로 보면 세계 제5선과 똑같습니다. 자, 셋째. 그러나 마음으로 볼 때 그들은 서로 다르다. 그들은 제5선과는 다른 경제에 속하고 다른 유형의 대상들을 가지기 때문이다. 대충 그죠?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지만 선으로 볼 때는 이들이 제5선의 한 유형으로 간주된다. 위에 나온 말을 또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새끼의 마음 15가지, 무식의 마음 12가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고귀한 마음이라 한다 했죠? 앞에 다 나왔습니다. 새끼의 마음, 무식의 마음은 고귀한 마음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죠? 출세한 마음들입니다. 그죠? 이미 다 했습니다. 출세한 마음들, 우리, 요번에 한 10번 했죠? 출세한 마음들의 특징은 뭡니까? 무엇이 출세한 마음입니까? 열반을 대상으로 한 마음. 예. 이거는 우리, 아누르타 스님이 아비다마타 상가에서 딱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368쪽에 보면 나온다 했습니다. 그죠? 제가 몇 번 이것도 페이지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출세한 마음들은 세상을 넘어서는, 그죠? 과정으로 구성된 마음이다. 이런 유형의 마음은 생사윤으로부터 해탈하고 괴로움의 소멸인 열반의 정득과 관련되어 있다. 출세간의 마음에는 모두 8가지가 있다. 4단계의 깨달음의 경지인 예루자, 일례자, 불안자, 아라니 그들이다. 각각의 단계는 요 대가 있고, 그죠? 도의 마음과 과의 마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류도, 예류과, 일례도, 일례과, 불안도, 불안과, 아라한도, 아라한과. 요 8가지를 출세가 마음이라 합니다. 자, 도와 과로 나눠보면은 도는 유익한 마음이고 과는 과부로 나타나는 마음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류도, 일례도, 불안도, 아라한도는 유익한 마음이 포함이 되고 예류과, 일례과, 불안과, 아라한과는 과보의 마음에 포함이 됩니다. 됐죠? 이것은 삶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됐죠? 그죠? 무슨 말 알겠죠? 예를 들어서 아랑과를 얻은 존재들만 따로 태어나는 그런 거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죠 불안과를 얻은 사람들만 그죠 우리 뭐 정거철이 나는 그죠 새끼 제4선천에 태어난다 하지만은 불안과를 얻은 사람이 반드시 거기 태어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어떤 세상에 태어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한 거 있잖아요. 욕계 새끼 무새끼 출세가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 과보의 마음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됐죠? 우리 예루과를 얻은 사람이 그죠? 제2선의 경지를 체득했어요. 제2선의 경지로 해서, 그죠? 우리가, 그죠? 임종을 맞았다면 그 사람은 다음 생은 뭡니까? 새끼 제2선천에 태어나게 됩니다. 됐죠? 무슨 말씀을 하겠죠? 도와 과를 얻은 것이 다음 생을 결정하는 기준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출생안입니다. 그죠? 세간과는 관계없는 그런 경지로 우리는,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은 키워드입니다. 각각의 도의 마음은 오직 한 번만 일어나고 오직 하나의 심찰나 동안만 지속된다. 이게 그죠? 우리 여러 군데서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상자부 아비담마에서는 이 도의 마음은 한 번만 일어나는 걸 합니다. 사실 그래 돼야 됩니다. 도가 한 번 딱 일어나고 그 바로 다음 찰나에 예류 도의 마음이 일어나면은 그죠? 그, 바로 다음 차에 예루 과의 마음으로 나오게 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것을 정득한 자의 마음의 흐름 중에 결코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는다. 됐죠? 예루 도는 뭡니까? 금생에 단 한 번만 일어납니다. 됐죠? 그죠? 예루 도와 한 번만 일어나서 예루 과를 얻어보면 그 사람은 예루 과를 얻은 사람입니다. 됐죠? 예,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에 상응하는 과의 마음은 도의 마음 바로 다음에 일어나며 두 개 혹은 세 개의 심찰나 동안 지속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예류 과를 얻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열반을 체험했죠. 그죠? 그 열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죠? 우리, 그죠? 뭡니까? 그 생에서 뭡니까? 그 열반의 경지를 지속적으로 체험할 수는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겠죠? 그죠? 그렇지만은 도의 마음은 일생에서 단 한 번만 일어난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저 구장할 때 될 거고요. 요거를 좀 전문적으로 보고 싶은 분은 청정도론에 이게 또 저 뒤에 22장, 23장에, 22장에 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189쪽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자, 도와 관은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다. 이렇게 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죠? 자, 이런 수행은 통찰지의 기능을 강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 자, 정신과 물질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주시함으로써 수행자는 이들의 특상인
무상하고 괴롭고 작업섬 무상고 무아 그렇죠 그죠? 윗바사나는 기본 데피니션이 무상고 무아를 통찰하는 것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무상고 무아는 모든 불교에서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또 뭡니까 도화과를 체득하는 기본 그 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상을 통해서 얻은 해탈을 무상 해탈이라고요. 괴로움, 고를 통해서 얻은 해탈을 무언 해탈이라고요. 무아를 통해서 얻은 해탈을 공 해탈이랍니다. 9장에서 나오고 청룡노론에서 청룡 9장에 나옵니다. 그때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하게 적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윗바상을 완전하게 익히게 되면 출세간의 도화과가 생겨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세간 유익한 마음들, 그래서 도의 마음은 유익한 마음이죠. 그래서 예루도, 일레도, 불안도, 아란도 이 네 가지는 출세간의 유익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자, 예루도는 마음, 자, 예루라는 말은 솟다 빤나를 옮긴 겁니다. 솟다 빤나, 그래서 솟다 빤, 맨 뒤에 아 발음은 안 합니다. 지금 힌디가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솟다 빤이겠죠. 솟다 빤, 이런 것을 많이 들어보는 거죠. 소따반 중국에서 수다원으로 오겠습니다. 우리는 그걸 지금 그 한자를 수다원으로 읽는데 모르긴 해도 지금 중국 사람들이 그걸 발음하면 소따반에 가깝게 발음할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중국 한자 발음은 중국 사람들이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는 중국 한자 뭐 중귀 뭐라든가 뭐 맞죠? 그죠? 저거는 그래서 그죠? 좀 다릅니다. 자, 그래서 그죠? 그래서 저는 뭐 그죠? 수다원으로 적기보다는 그죠? 예류 자, 혹은 이렇게 합니다. 뭡니까? 뜻번역을 한 것을 가지고 여기서 해놨습니다. 누구 마음입니까? 어야 마음입니다. 예, 네, 그래서 그죠? 저는 우리는 여기서 수다원이라 안 하고 예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예류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말 그대로 흐름에 들어간 사람, 이 말입니다. 그죠? 자, 이런 의미에서 예류자라 한정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등등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보듯이 190쪽 중간 조금 위입니다. 여기서 보듯이 거스를 수 없이 해탈로 흘러드는 것이 예류이며 이런 정득을 경험하는 마음이 예류도의 마음이다. 자, 여기서 흐름이 이런다 했죠. 무슨 흐름일까요? 당연히 해탈의 흐름이겠죠. 그죠? 여기서 흐름은 무슨 흐름일까요? 당연히 팔점도의 흐름이겠죠. 그죠? 불교하면 무슨 흐름, 뭐 좋은 흐름하면 팔정도겠죠, 그죠? 여기서 흐름은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삼매로 이루어진 성스러운 팔정도이다. 마치 강가강이 끊임없이 히말라야 산에서 바다로 흘러들듯 출세간의 성스러운 팔정도도 정견이 일어남으로써 열반의 정덕으로 끊이지 않고 흘러든다. 됐죠, 그죠? 저 그래서 팔정도의 흐름, 그 흐름에 든 사람,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물론 팔정도의 구성 요소들은 덕이 높은 범부들의 세간적인 유익한 마음에서도 일어날 수 있죠, 그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구성 요소들은 그들의 목적지인 열반에 고착되지는 않는다. 범부는 아직 열반을 못 봤어요, 그죠? 자, 범부는 인품이 바뀌어서 법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죠? 예, 그냥 믿습니까? 미션이다 했나, 그죠? 그게 우리는 아직 흔들림이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 중에 우리 초기경에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됐죠, 그죠? 예? 됐죠? 이제 그거를 우리는 그죠?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류도를 정득한 성스러운 제자들에게 성스러운 팔정도의 구성 요소는 그 목적지가 고착되어 도도한 강물처럼 열반으로 향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예류 일례 불안 아라한으로 나누는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왜 부처님, 초기에 보면 부처님, 누구는 예루과를 얻었다. 누구는 이제 일레과를 얻었다. 누구는 뭐죠? 불황과를 얻었다. 누구는 아랑과를 얻었다. 이렇게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 군데서, 수십 군데서. 예, 그 기준을 이미 부처님께서 초기 여러 군데서 뭘 갖고 이야기를 합니까? 족쇄. 열 가지 족쇄라 그러죠. 그죠? 열 가지 족쇄 가운데 몇 개를 풀었느냐를 가지고 예류, 일례, 불안, 아란으로 나눕니다. 당연히 열 가지 족쇄가 싹 다 풀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은공, 공양을 받아만 이 세상의 최고 어떤가는 아란이겠죠, 그죠? 이렇게 지금 예,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족쇄입니다. 그래서 예류도의 마음은 첫 번째 세 가지 족쇄, 즉 유신견, 의심, 개인과 의뢰의식에 대한 집착을 잘라버린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요 열 가지 족쇄부터 먼저 봅시다. 196쪽 가보십시오. 196쪽에 가보면은,
열 가지 족쇄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저 이쪽이죠. 자, 그래서 196쪽입니다. 그 중간 조금 위에 보면 이들 증언구에서 보듯이 이미 초기 불전의 여러 곳에서 깨달음을 실현한 예루자, 일레자, 불안자, 아라한의 승자들을 열 가지 족쇄를 얼마나 많이 풀어내었는가와 연결지어서 설명한다. 됐죠? 열 가지 족쇄는 요 밑입니다. 유신견, 개인과 의식에 대한 집착, 의심, 감각적 쾌락에 대한 갈망, 적의 새끼에 대한 갈망, 무색에 대한 갈망, 자만, 들뜬 무명. 됐죠,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즉, 유신견, 개금치, 의심, 이 세 가지를 다 풀어내면은 그 사람을 우리는 승자라 합니다. 됐죠? 여기서 핵심은 뭐겠어요? 유신견입니다. 자아가 있다는 견해. 불교는 무아를 으뜸으로 합니다. 자아가 있다는 견해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아무리 저 신통이 자유자재해도 승자 아닙니다. 범부입니다. 됐죠? 그래서요, 1번, 2번, 3번, 세 가지 족쇄를 풀면은 우리는 예류자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1, 2, 3을 풀고 4번, 5번이 아주 열버지면은 그 사람을 뭡니까? 일레자라고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1, 2, 3, 4, 5번까지가 다 없어지면은 그 사람을 불환자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려면 감각적 욕망이 조금 남아있으니까 태어나겠죠? 이제 욕계 세상에 와서 그죠? 이영애를 맨날 보고 싶은데 감각적 욕망이 이제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욕계 세상에 오고 싶어도 못 옵니다. 됐죠? 그래서 불환자를 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6, 7, 8, 9번 족쇄 있잖아요. 이것까지도 다 끊어지면은 그를 일러 우리는 아라한이라 합니다. 됐죠? 그래서 요 기준은 10가지 족쇄입니다. 요걸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간이 그래서 또 다음으로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일레도. 일레도는 삿가다감입니다. 그 삿가다감이거든요. 그래서 삿그릇 아감입니다. 삿그릇은 한 번이란 말이고. 그 다음에 아가마는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돌아올 사람, 191쪽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이죠. 이 경기를 정득한 사람은 한 번만 더 이 욕계 세상에 돌아오게 된다 했습니다. 현장 스님이 일례자로 한역에서만 한역은 사다함, 그죠? 사까다감, 사까감, 사까다감, 이거를 중국에서는 사다함으로 옮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같이 해서 이 사람은 뭡니까? 세 가지 족쇄 끊어지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4번, 5번 족쇄가 감각적 욕망과 적의가 아주 열버진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불안도입니다. 불안자입니다. 불안자는 아나감입니다. 그 아나감이죠. 아나감. 이런 게 중국에서 아나함으로 음력을 하거나, 그 뭡니까, 돌아오지 않는 게는 불환, 도는 도, 관은 불환과 두 개 다 합치면 불환자. 이렇게도 옮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뭡니까, 당연히 1번부터 5번까지 족쇄가 다 끊어진 자입니다. 감각적 욕망이 또 끊어졌기 때문에 50부터 못 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아라한입니다. 아라한은 192쪽 제일 밑입니다. 아라한의 문자적인 의미는 대적과 존경을 받을 만한 분입니다. 자, 이거는 불교 정전에만 나오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 사타파타 브라마나나나, 그죠? 이제 인도의 불교 이전에 있었던 제의서 문헌에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죠? 인도에서 이미 불교 이전부터 뭡니까? 대접을 받아 마땅한 분. 그러니까 뭡니까? 학식이 많은 분, 뭐 국왕, 이런 왕, 족장, 이런 사람을 아란이라 불렀습니다. 그 용어를 불교에서 가져와서 부처님께서는 뭡니까? 누가 진짜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모든 번뇌, 열 가지 족쇄로 대표되는 모든 번뇌가 다 끊어진 사람이 대접을 받을 만한 분이라 해서 요렇게 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또 중국에서는 살적으로도 옮겼습니다. 살적. 뭐, 적을 다 부숴버린 사람입니다. 여기서 적이 뭐겠어요? 당연히 번뇌겠죠. 그죠? 그래서 그죠? 왜냐면 이거는 아라한을 아리 하나로 분해해서 바뀌게 되면 아리는 적입니다. 하나는 죽였단 말입니다. 그죠? 적을 죽였다. 그래서 살적. 아라한은, 그죠? 뭡니까? 번뇌라는 모든 적을 죽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해서, 그죠? 193쪽에 설명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과의 마음은, 뭡니까? 도의 마음에서 들었다가 과의 마음은 바로 그 다음 찰나에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출생한 마음은 요약입니다. 194쪽입니다. 유익한 마음은 네 가지 도의 분류에 따라 네 가지이다. 그것의 결실인 과보인 것도 그와 같다. 이래하여 출생하는 여덟 가지라고 알려졌다. 됐죠, 그죠? 그렇게 해서 195쪽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도화과를 배대해서 모두 8가지 마음을 출체한 마음으로 분류했다. 그런데 이 도화과의 각각이 5가지 선의 각각과 함께 하면은 5 곱하기 8 곱하기 5는 40가지 마음이 된다. 됐죠? 이건 이제 121가지 마음으로 확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성자가 됩니다. 그죠? 범부에서 성자가 예류도가 딱 되는데, 이 예루도가 되는 과정에서 고도로 집중된, 마음이 고도로 집중되어 있을까요? 저처럼, 그죠? 맨날, 그죠? 뭉쳐가 있거나 안 그러면, 그죠? 마음이 이영희한테 가 있는데 문득 도를 깨세요?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요? 고도로 집중, 당연하죠, 그죠? 그래서 그 고도로 집중된 경지를 우리는 뭐랍니까? 선이라 하잖아요, 그죠? 선은 초선, 2선, 3선, 4선, 5선은 나눴죠? 그래서 이 도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 뭡니까? 초선의 경지에서 그죠? 도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고, 제 2선의 경지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3선의 경지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4선의 경지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5선의 경지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극히 합리적이죠, 그죠? 예. 요렇게 분류하면은, 우리 그죠? 도의 마음에는 몇 가지가 되어야 될것 같아요. 예류도, 일례도, 불안도, 아란도, 요네 가지 각각이 돼서 초선, 2선, 3선, 5선, 4선, 5선이니까 5 곱하기 4는 20. 도의 마음에 20가지가 되겠죠? 똑같이 해서 과의 마음도 20가지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따지면은 예류도 4가지, 예류가 4가지에서 8가지, 그죠? 출세한 마음이 더 확장이 되면 뭡니까? 예류도 20가지, 죄송합니다. 도의 마음 20가지, 과의 마음 20가지에서 모두 40가지 마음으로 확장이 됩니다. 됐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세간의 마음 하면은 전체 마음이 우리 88가지면 89개에서 세간의 마음은 81개지요. 그러면 8개 해서 89가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세간의 마음에다가 요게 몇 가지 된다는 말입니까? 40가지가 되죠. 그죠? 그러면 요는 121가지 됐죠? 왜 121가지 마음이 되는 거 하면은 세간의 마음에다가 그죠? 출세간의 마음을 8가지로 보느냐, 40가지로 보느냐. 요 차이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뭐야, 왜 갑자기 40가지로 나오냐? 그거 아시겠죠? 그죠? 네 가지 도과 네 가지 네 가지잖아요. 이 각각에 대해서 초선, 2선, 3선, 4선, 5선 경지가 되면 되죠. 그러니까 하니까 5 곱하기 4는 20까지. 요것도 20까지.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왜 초선, 2선, 3선, 4선 회피면 도와 과에 들어가야 되느냐? 들어가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그것도 말씀드립니다. 그죠? 그렇죠? 우리가 도의 경지를 체득한다는 것은 마음이 고도로 집중되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그 집중된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초선의 경지에서, 우리 그죠? 도에 들수 있고, 같이 해서 제2선, 3선, 4선, 5선에서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가 그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자, 요런, 그죠? 분류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초기 불제 나타나는 출생하는 경지 뭡니까? 예류, 일례, 불안, 아란, 요 경에 나타나는 정연구입니다.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195쪽 제일 밑에입니다. 그쭉 넘어가고요. 아까 166쪽에 10가지 족쇄를 풀어서 된다 그랬죠, 그죠? 그 10가지 족쇄는 아까 봤습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마음의 숫자의 길라잡이입니다. 197쪽, 198쪽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거는 우리 뭡니까? 89가지 마음 전체를 이제 다시 살펴보면, 이건 그렇게 뭡니까? 이 우리 아비다마트 상가도 자세히 보면 뭡니까? 항상 반복학습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해로운 마음은 12가지고 이런 거기 끄덕끄덕 되죠. 유익한 마음은 21가지다. 어머야, 이게 왜 이렇지?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걸 보고 있잖아요. 어머야, 이렇게 분 분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가서 숫자를 계산해 보면 확 정리가 됩니다. 꼭 집에서 웰빙 커피 마시면서 그래 해 보십시오. 그죠? 유익한 마음은 왜 21가지입니까? 요게 새끼 무식이 출세가 됐죠. 8 더하기 5 더하기 4 더하기 4는 21 됐죠. 제가 힌트를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커피 마시면서 에이? 내돈 3천만 원 띠먹고 도망가는 놈 때려 죽일 놈이 자식 잡히기만 해봐라. 이것보다 어떻게 됩니까? 웰빙 커피 촤 하면서 그죠? 어허 어허 그죠? 아, 안 되면 또 뭡니까? 앞에 피 갖고 있잖아요. 볼펜 갖고 툭 적어가면서 아마 그죠? 뭐 강북생 별거 아니네. 그냥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됐죠? 그죠? 그다음에 그죠? 갑오인 것은 36가지 됐죠? 막 그냥 계산하기 싫은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206페이지 딱 펴가지고 과보에 관계되는 거싹 1, 2, 3, 4, 5, 6, 7, 하나, 둘, 셋, 넷 해보면 36가지입니다. 그죠? 그죠? 자극만 하는 것은 20가지.
그리고 이제 욕계 마음은 54가지, 색계 마음 15가지, 무색계 마음 12가지, 출세계 마음 8가지. 요렇게 하면은 89가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121가지 마음. 자, 199쪽입니다. 그, 됐죠, 그죠? 이와 같이 89가지 마음을 지자는 다시 121가지로 나눈다. 어떻게? 출세간 마음을 초선, 2선, 3선, 4선, 5선과 배달식입니다. 그럼 8 곱하기 5는 40. 됐죠? 그죠? 그러니까 앞에 생활의 마음 81가지에다가 40을 담으면 121가지 됩니다. 어떻게 89가지 마음이 121가지로 되는가? 200쪽에 뭐 적어 놨습니다. 이거 볼 필요 없습니다. 이거 뭐 앞에 그거 이해하면 이거 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죠? 수행자들은 무상고 무아의 삼특상을 관찰하는 통찰지, 즉 반야를 닦아서 출세간의 도와 과에 도달한다. 이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어머, 난 잘 모르겠는데. 자, 우리 아비다마 길라잡이 이원 있잖아요. 그 구장 읽어보시면 되고요. 내년에 또 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닦은 선의 정도에 따라 그 안에서도 달라지게 된다. 됐죠, 그죠? 예, 그래서 선은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죠? 자, 우리 보면, 저, 마른 윗바사늘을 닦은 자, 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마른 윗바사늘을 닦은 자도, 그 고도로 집중된 경지로 보면, 초선의 경지로 봅니다. 그죠? 자, 그래서, 200페이지 밑에서부터 둘, 넷, 다섯째 줄을 보면, 여섯째 보면, 이들이 도와 과를 이루는 그들의 도와 과의 마음들은 초선에 상응하는 수준이다. 됐죠?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우리 본산매의 체험 없이 순수 윗바사나, 혹은 마른 윗바산을 통해서 무상고 무아를 통찰하는 사람은 도를 얻을 때 그 집중된 경지는 초선의 경지와 같다는 겁니다. 출처를 밝혀놨습니다. 우리 청정도론 21장 112번 문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주석서에서도 되어 있습니다. 다른 주석서에 보면은 그죠? 또 이런 설명들이 다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죠? 초선의 경지는 우리 한 찰나입니다. 됐죠? 한 찰나에 어떻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제 5선의 경지에서 도를 넣고, 어떤 사람은 제 3선의 경지에서 도를 넣고,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사실 좀 궁금했죠? 궁금 안 한 분들은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린 게 정말 궁금했죠? 한 찰나의 도의 마음인데, 그죠? 한 찰나의 도를 딱 들어간대. 이야, 어떻게, 뭐 초선에 들어간다는 건 좀 이해가 되는데, 그죠? 한 찰나에 딱 도에 되는데, 제 5선에 들었다. 야,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와, 그런 마음이 일어났죠. 지금은 일어났죠, 그죠? 예, 그래서죠. 요거 당연히 주석서에 설명을 하고 있겠죠. 주석서에서는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01쪽에 나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죠. 빠라마타 뒷바리티카는 이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파에서는 출세간도의 정대계려는 윗바사나를 닦기 전에 마음을 집중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선이 바로 거기다. 이해가 되죠? 무상고 무아를 해서 우리는 도를 넣습니다. 그죠? 됐죠? 무상이나 고나 무아를 통찰해서 염호 유혹을 해서 그죠? 도를 넣는데, 그죠? 그거를 닦기 전에 얻었던 그 삼매의 경지 있잖아. 그죠? 됐죠? 그거에 의해 가지고 그때 그죠? 제 4선의 경지에서 나와서 무상이나 고나 무아를 봐서 했다면은 뭡니까? 그때는 제 4선의 경지에서 그죠? 도를 얻은 경우, 요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1 적어 놓으십시오. 1. 윗바산을 닦기 전에 마음을 집중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선이 바로 그것이다. 그 1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론은 도에서 선의 경지는 명상선이라 부르는 윗바산화 명상의 대상으로 사용된 선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죠? 우리가 이것도 청정도론에 많이 설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죠? 무상이나 고나 무아를 우리가 일반 경우에 본다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죠? 예를 들어서 그죠? 내가 20, 30분 동안 제 2선의 경지에 깊이 들어있었습니다. 제 2선의 경지에 깊이 들어있다가 딱 나왔습니다. 그럼 제 2선에 뭐가 있어요? 사희락증, 네 가지 그 선의 구성요소가 있죠? 사희락증이죠? 고요하게 탁, 그죠? 구성요소가 딱 드러났다가 갑자기 뭡니까? 사희락증이 그 나왔다는 말은 딱 끊어졌잖아요. 그렇죠? 지속되던, 예를 들어서, 이 중에 우리 막, 딴 거 놔두고, 기쁨 하나만 봅시다. 희열 하나만 봅시다. 희열이 있잖아요. 촤악, 그러다가 뭡니까? 삼매경지에서, 그죠? 희열이 경지가 딱, 그러다가 선이 딱 깨졌다는 말은 뭡니까? 선에서 나왔다는 말은 그 희열이 뚝 끊어져 버리겠죠? 그러면 희열이 무상하구나. 즐거움을 하겠죠? 그렇죠? 못 깨달아도 이 정도는 우리가 상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죠? 그럼 이 사람은 제2선에서 나와서 그 제2선의 경지를 통해서 무상을 봐서
우리 그 도를 얻었잖아요. 그러면 그 제2선이 그죠? 우리 도를 결정한 선이죠.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됐죠? 제3선에서 나왔으면 제3선. 그렇게 해서 도의 과정에서도 초선, 2선, 3선, 4선, 5선, 5개로. 이것도 하나의 설명 방법입니다. 됐죠? 두 번째 옵션입니다. 세 번째 옵션은 뭡니까? 또 다른 세 번째 문파에서는 수행자가 여러 선을 터득하고 나면 도에서의 선의 경지를 그 자신이 원하는 대로 제거할 수 있다. 그렇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도 이제 화끈하게 했잖아요. 사실 또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이건 성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죠. 제가 딱, 저는 도의 과정에 딱 들어갈 때 뭡니까? 제 사선에 딱 들어서 도의 과정으로 딱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대요. 제 설명하고, 그죠? 제가 존경하는 우리 레디 사야도가 지으신 파라마타 딥바니 띠까에 나오는 설명입니다. 저는 레디 사야도를 갈면 갈수록 정말로 존경하게 됐어요. 왜냐면 있잖아요. 사실 이런 생각은 우리가 다할수 있는, 하고 있는 생각인데, 뭐가 안 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뭡니까? 이런 근거를 가지고 세 가지 경우로 있잖아요. 여기 딱 설명해 놓은 겁니다.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참 굉장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다음 뭡니까? 자, 그래서 202쪽입니다. 그 중간입니다. 그렇지만 출생의 도와 과의 선은 몇 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세간적인 선과 다르다. 첫째, 출생한 선은 무위법인 열반을 그대로 대상한다. 적혀 있죠? 그 주체시고요. 둘째, 뭡니까? 출생한 선은, 제가 뭐 세간선은 안 씁니다. 둘째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출생한 선은 각각에 해당되는 오염원들을 제거하여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다. 됐죠? 우리 뭐 세간적인 선은 본산매 들었을 때는, 그죠? 불선법이 안 나지만 나오면 일어납니다. 근데 뭡니까? 우리 출생한 선에서는 뭡니까? 우리가 한번 유신견이 딱 끊어지면 뭡니까? 다시는 유신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됐죠? 그죠? 그렇다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셋째, 도화과의 선은 사람을 윤회에 묶어두는 족쇄들을 끊어버린다. 그렇지만 본산매는 그죠? 뭐 여러 개는 할수 있겠지만 그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등등으로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 모두 40가지가 된다. 됐죠? 그 40가지를 다시 도표로 그려주면 204쪽 도표 보면 위에 뭐쭉 해놨죠? 그죠? 그죠? 이렇게 돼갖고 그죠? 출제가는 우리 이제 선의 경지로 보는 겁니다. 그죠? 선의 경지로 보면은 새끼에서는 경지에 따라서 초선, 2선, 3선, 4선, 5선이 다 있고 무색께서는 다 뭡니까? 경지로 보면 새끼 저 5선과 같죠? 그래서 그 밑에만 444 요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럼 출생한 선의 경지로 보면 40가지가 되죠? 각각이 되시면 4가지씩입니다. 왜입니까? 예류도, 일례도, 불안도, 아라한도, 예류과, 일례과, 불안, 아라한 것 됐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요렇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선의 경지만을 따와서 요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와, 그죠? 이야, 그죠? 막 감탄한다, 그죠? 이래 빨리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죠? 예, 오늘 드디어, 그죠? 예, 그죠? 드디어, 이제 뭡니까? 여섯 번째 시간 만에 드디어 뭡니까? 예, 일장을 다 뗐습니다. 지금 하는 꼴을 보니까 다음에 잘 하겠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그죠? 일곱 번째는, 다음 시간의 목표는 뭡니까? 제2장 다 떼는 겁니다. 충분히 다뗄수 있습니다. 예, 오늘도 직장생활 하시고 다 바쁘시고 힘드실 텐데 이 늦은 시간에 또제 그죠 또그 강의 들으러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